안녕하세요. 알퐁소 언니예요. 알퐁소의 인기 아이템인 제일 착한 점퍼와 두 배 편한 쫄바지를 활용한 일주일 겨울 등원룩 스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한이는 한겨울 추위에도 끄떡없는 두툼한 볼륨감의 다운 점퍼를, 다나는 사랑스러운 컬러감에 라인이 살짝 들어간 고급스러운 롱 다운 점퍼를 활용해서 등원룩 코디를 완성해 볼게요. 그럼 날씨와 기온 변화에 따른 등원룩을 만나볼까요? 겨울 야외 활동을 하고 싶은 날 입으면 참 좋은 알퐁소의 제일 착한 점퍼. 컬러배색이 들어간 맨투맨 티셔츠와 데님 느낌의 레깅스로 연출해보세요. 여기에 모자로 포인트를 주면 더 멋스럽겠죠? 여자아이들은 프릴 소매에 퍼 장식 포켓이 귀여운 핑크 컬러 티셔츠와 기본 블랙 팬츠를 매치해보았습니다. 넥라인이 허전하다면 가물 니트 목도리로 스타일링해보세요. 날씨가 흐린 날에는 겨울 니트로 편하게 연출해보세요. 도톰한 두께감의 옐로 컬러의 레터링 니트를 입고 니트 안으로 폴라 티셔츠와 함께 입으면 요즘 트렌드와 딱 어울리는 레트로 패션이 완성돼요. 귀여운 빅도트 패턴 니트는 심플한 팬츠와 연출하면 너무 멋스럽죠? 이 롱다운 점퍼와도 정말 잘 어울려요. 눈이 올 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스타일링이 필요하죠? 알퐁소 제일 착한 점퍼를 입고 그 안에 플리스 소재의 뽀글이 제이 점퍼까지 입으면 추위 완벽 방어! 여자아이의 경우 치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다면 두툼한 면 소재의 체리 패턴이 사랑스러운 원피스와 두 배 편한 기모 쫄바지로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여기에 경량 베스트까지 입으면 추위도 스타일도 문제없죠. 겨울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렇게 스타일해보시면 어떨까요? 정한이가 입은 뽀글뽀글한 귀여운 퍼 티셔츠와 톤온톤의 동그라미 패턴 레깅스, 그리고 가벼운 웰로 소재의 패딩 베스트면 완성! 그리고 티셔츠 안쪽에 기모 소재가 들어가 보온성이 좋은 오버핏 티셔츠에 배색단이 예쁜 도톰한 레깅스로 연출한다면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겠죠? 한파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스타일 해보시면 어떨까요? 폭신한 플리스 소재의 티셔츠와 프리스 점퍼, 패딩 베스트까지 단단히 무장이요. 여기에 더 강력한 보온성을 원한다면 도톰한 패딩바지도 활용해보세요. 뽀글이 털이 밑단에 배색된 알퐁소의 패딩바지는 생활 방수가 가능해 무늬화도 끄떡없어요. 여자아이의 경우 목이 살짝 올라오는 디자인의 핀턱 포인트 티셔츠와 골지 부츠컷 팬츠로 세련된 겨울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여기에 도톰하고 귀여운 모자까지 더하면 너무 귀여워요. 알퐁소의 제일 착한 점퍼와 두 배 편한 쫄바지를 잘 활용한다면 같은 아이템도 날씨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스타일과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이제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